시원하다. 저기요. 뭐야? 지금 잠꼬대하는 거야? 자기야. 진짜. 이러면 안 돼. 아, 내가 올지도 모른다고. 뭐? 아내가 올지도 몰라? 일어나봐! 여보! 아, 일어나! 왜 일어나라고! 아, 왜 그러는데? 자기가 어? 누구야? 당신이 차면서 짜기거리던데 당신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지? 어? 아 자기가 누구기?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되니까 바로 이 도자기! 뭐? 오늘 매니저리지 매니저리지 SLB의 매니저리지. 얘들아 일어나봐 일어나 비상 비상 마리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쪽으로 와. 야 김야 지금 잘 때가 아님. 너 진짜 큰일 남.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서봐 빨리 서봐. 아빠가 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네 진짜 큰일 났다. 너네 어제 뭐 잘못했어? 엄마 지금 진짜 도깨비처럼 됐거든? 니네 둘 다 오늘 죽이겠대. 니네 어? 빨리 엄마한테 가봐. 빨리 가봐. 엄마 지금 완전 화났어 너네 둘 때문에.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걸로 진짜 너 우리 지갑에서 용돈 빼간 거 들켰나? 아니면 어제 경기물 안 내린 거 들켰나? 아니면 0점짜리 시험지 숨긴 거 들켰나? 아니면 준비물 샌다고 돈 받아서 피시방 어쨌든 둘이 빨리 내려가봐. 엄마 지금 완전 화났거든? 막 도자기 던지고 막 난리 났었어 아침에. 내가 엄마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내가 그래 힘들었는지 아니 빨리 가봐. 엄마 엄마 저기 안아줬다고. 네 엄마 제가 좀 심했죠. 뭐가? 내가 왜 화가 나? 응? 아빠가 저희 때문에 엄청 화났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엄마 제가 지갑에서 용돈 매니저린데 매니저린데 SLB의 매니저린데 속았지? 너네들 속았지? 뭐야 아빠! 아 진짜 뭐야? 아유 여보 매니저린데 응? 이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 빨리 119 불러! 어디 어디? 아빠 불 되고 있어. 불이 어디 있는 거지? 불이. 맨젤인데 맨 불이 아니라 이불. 야야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해야지. 완전 둘 다 완전 살던 것 같다. 만우절인데 사월일을 만우절인 거 몰라? 응? 아유 당신! 아 안돼 안돼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아유 아빠 철 좀 드세요, 네? 만지자 즐겁다. 혹시라도 말이야 복수하고 싶어서 이 아빠한테 거짓말 칠 생각은 마셔. 오늘 만우절인 거 당연히 알고 있어서 절대 속을 일 없거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빠 출근할게. 안녕. 아 즐거워. 아 즐거워. 너무 좋아. 기모띠.
엄마는 만우절이 참 싫다. 엄마, 아빠 만우절만 되면 맨날 저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맨날 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 오늘 하루 아빠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 다들 생각해와. 알겠어? 네? 네. 아빠를 어떻게 속이면 좋을까? 어? 어? 뭐야? 우리 교실 팻말이 왜 화장실로 변했지? 어? 얘들아, 우리 교실 팻말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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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리야! 선생님 오신다고! 빨리 앉아! 얘들아, 추석 부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선생님, 오늘은 수업할 때 칠판에 가라로 써주세요. 오늘 선생님 표정 봤어? 완전 당황하셨다고. 아, 그러니까. 어, 완전 재밌다. 누가 아이디어 냈어? 아이, 당연히 나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만우절 티를 팍팍 대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에? 뭔데?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할 거야. 뭐? 그리고 거절당하면 만우절이라고 해서 웃으면서 서로 넘어가고, 만약 고백을 받아주면 서로 사귀는 거지. 어때? 나 천재지? 우와, 너 진짜 천재다. 우와, 진짜 천재다. 늑대야, 혹시 우리 아빠를 속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 그래, 내가 이건 우리 엄마 속일 때 쓴 방법인데 너한테 알려줄게. 일로 와봐. 딸기야. 아휴, 슬슬 점심 먹을까요, 부장님? 다참. 난 아내가 이렇게 도시락 싸줬어. 이야, 금슬이 아직도 좋으시네. 아, 저는 그러면 좀 나가서 먹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기야! 어! 어! 아, 저기요, 도시락 먹었더라고. 자, 여기. 어? 여기다가 두고 가. 여보, 이게 무슨 만우절? 자기야, 나 근데 나 이제 가야 돼. 나 선생님은 혼나 학교 가야 된단 말이야. 여보, 오늘 하는데 화이팅.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수고하세요. 저기, 엘릴리저, 미성년자랑 불륜년자랑 제가 본 것 같아요. 아, 부장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예요, 아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 이 사람이 완전 미쳤구만. 학생한테 아내라니, 아, 진짜 몹쓸 사람. 아니 오늘 그 만우절이잖아, 만우절. 진짜 아니에요. 아, 그럼 다시 빨라주세요. 야, 고마리야, 이 케첩으로, 어? 너 몸에 좀 묻히고, 아, 어? 여기 누워있어. 죽은 척 좀 해. 아니, 그런데 죽은 척 한다고 아빠가 이런 걸 속일까? 아이, 진흙대가 이걸로 엄마 속였대. 나만 믿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는 거지? 좋다. 야, 베란다에서 뭐 하는 거야? 내 바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내가 떨어지는 척 하려고. 그럼 아빠가 날 구하러 올 거고 난 옆에서 짜잔! 만우절! 이러는 거지. 우와, 좋은데? 이제 곧 아빠 올 시간이다. 나 빨리 죽은 척 할게. 좋았어. 이렇게 내 바지를 뒤집어서 매달아 볼까? 이거 근데 이거 좀 잘 안 걸리. 우와! 앉아?
말이야? 너 케찹 묻히고 여기서 뭐하냐? 들켰다. 아빠 이런 거 안 통한다. 오늘 만우절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어? 아빠! 저기 오빠가 거꾸로 떨어지려 하고 있어요. 그냥 바지잖아. 이런 거 안 통한다 아빠는? 뭐야? 리아야! 너 저기 뭐하냐? 아래에서 죽은 척해도 아빠는 안 속아요! 빨리 집에 들어와! 추워! 아휴, 12시 됐네. 만우절 끝났다. 여보, 오늘 회사에 교복을 입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나 진짜 오해받았어. 깜빡 갈 뻔했다고. 그래요. 다음에 또 만우절 장난치면 그때도 내가 똑같이 찾아갈 줄 알아. 아니, 진짜 이제 안 할게. 장난 안 할게. 아이, 그나저나. 리아, 저 녀석은. 리아야! 12시 됐어! 이제 끝났다고 만우절! 그만 누워있어! 아 진짜 뭐야? 아 기다려봐 리아야! 갈게! 리아야! 12시 됐다니까! 이제 만우절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다! 야 이거 케찹 묻히고 이거 누워 쓰러져 있으면 아빠가 속을 것 같아. 마저 끝났다고 일어나라고. 뭐야? 이거 진짜? 핸드! 어? 여보! 인력을 불러! 리아가 아무래도! 어? 어? 아! 리아야 괜찮아? 에휴 만우절 장난치다가 이게 뭐야. 죽은 척 하려다가 진짜 죽을 뻔했잖니. 에휴 바보. 이제 우리 가족은 만우절 장난 금지다. 아이큐가 1이 됐니? 아이쿠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할 거야. 뭐? 그리고 거절당하면 만우절이라고 해서 웃으면서 서로 넘어가고 만약 고백을 받아주면 서로 사귀는 거지. 어때? 나 천재지? 수지야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나 진심이야. 사귀자. 어? 싫어. 난 네가 진짜 싫어. 알아? 하지만 괜찮아. 사실 만우절이지롱. 이거 괜찮죠? 넘어가면 돼. 두지야 사실 만우절이. 그리고 왜 너 맨날 학교에서 아는 척하고 종종 쫓아와? 네가 강아지야?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줘. 그럴 때마다 쪽팔려가지고 전학 가고 싶단 말이야. 이제 슬슬 짜잔 사실 만우절이라고 말해야겠다. 이제 짜잔 만우절이지롱 같은 허접한 소리 할 거지? 난 이거 진심이고 오늘 네가 그딴 소리 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너랑 색깔려고 맘먹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아무도 아는 척하면 죽여버릴 거야. 제발 나 보면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줘. 그리고 너 제발 좀 씻고 다니면 안 될까? 막 네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강아지 똥구멍 냄새가 진동을 해. 수지의 빛나는 10분 동안 이어졌다. 그날 하루가 진짜 최악이라서 맘도 못 먹겠어. 그만 스톱핑.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